다음은 아귀의 잡냄새를 잡아줄 생강으로 육수를 끓이는데요. 여기에 소금 한 꼬집을 뿌려준 다음 아귀를 넣고 수육을 만드는 거죠. 서울부터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이 아귀 수육을 처음 봐요. 딴 데서는 이걸 못 따라하더라고. 못 따라하고 마산에 이었으면 직송 부산 다대포서 마산 앞바다에서 그냥 바로 살아있는 게 오기 때문에 이 수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새하얗고 통통한 살, 아귀 요리의 본고장 마산에서만 제맛을 느낄 수 있다는 별미. 아귀 수육 대령입니다. 어머! 아귀 수육 안 먹어봤지? 아, 아귀 수육은 처음이에요. 마산밖에 안 아귀 수육. 짙은 바다향 가득한 아귀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. 아귀의 그 뽀얀 속살. 어머, 냄새도 되게 고소하겠네요. 먼저 수육 맛을 봤는데요. 아귀 살이 정말 야들야들하면서 살살 녹더라고요. 진짜 부드러운 게 아니라 포들포들 보들한데요. 살살 녹는다. 그리고 마산의 명물, 건아귀찜의 맛은 어떨지 마산 바다의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. 코다리찜 먹었을 때 살짝 그 쫄깃한 맛이랑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훨씬 살이 많아서 되게 통통하고 진짜 맛있고 매콤해요. 그리고 양념이.